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과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이죠.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더글놀이를 통해서 학폭 이야기를 조금 다뤘었는데 이번에 이 학폭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학폭보다 더 논란이 된 연예인이 있어서 좀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 일단은 김희철 씨입니다.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가 욕설 논란과 함께 학폭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 이야기가 왜 김희철 씨로부터 시작이 돼야 하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희철이라고 하는 개인의 뭐 어떤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표가 되어 있는 학원폭력 이 문제,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김희철 씨는 학원 폭력을 그야말로 자기의 인기를 살짝 자기가 막 욕설을 막 하고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영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학폭을 갖고 와가지고 사용을 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학원 폭력의 2차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실제로 하늘이라고 하는 그 이 사람도 이제 셀럽인데 이미 학교 폭력을 시인했어요. 사과를 했고. 근데 그 사람 결혼식 가서 사회를 봐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내로남불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김희철이라는 사람은 학폭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눈앞에 폭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야, 때리면 나쁘지! 이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람의 삶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학폭의 핵심적인 본질이 혐오인데 그 혐오주의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특히 일베. 네. 일베들과 굉장히 친분이 두루두루 넓습니다. 이 중에서 모 BJ 같은 경우는요. 장애인 비하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심지어는요. 아침에 일찍 그 출근해 나가는 사람한테도 그 출근한다고 비하를 해요. 자기는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놀면서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혐오주의자. 소수자 혐오를 하는 사람들은 학폭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 네. 거죠. 김원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꽂히는 말이 뭐냐면 학교폭력이 뭔지 모른다라는 문장이 제가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폭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학교폭력을 당한 당사자를 데리고 오면 아마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맞을 짓을 했네. 진짜. 자기 아는 사람, 뭐,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사회 보고 이런 것들도, 아니, 그거는 내 친구가 그렇게 한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학교 폭력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폭력을 싫어요. 라고 하면 자기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좀 유튜브니까 또 약간 오버해가지고 욕설까지 섞어서 이제 오버히팅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워낙 그런 이제 인기 아이돌로서 뭔가 의식 있는 일종의 뭐 이효리 씨가 소셜테인으로서 이름을 높였잖아요. 그때 개념돌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개념돌 흉내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 이후의 행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개념들 흉내도 안 냈다고 생각해요. 그냥 흉하시고 나오는 대로 짓거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이제 반일 그 불매운동, 일제 불매운동에 대해서 비하를 한 게 먼저 알려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의 의식의 흐름에는 뭐 자기가 여자친구가 일본 출신의 아이돌이었으니까 그 아이돌과 함께 사귀고 일본을 좋아해서 일본에 자주 가고 그런 것들이 비난받으니까 에이씨 내가 돈 있어서 내가 좋다고 사는데 왜 난리야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그런 그 행동들에 어떤 의미를 두지 말고 진짜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좀 관심을 갖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취지로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학교 폭력이 뭔지 모른다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는 폭력으로 또 화제가 됐었던 같은 그룹의 멤버죠. 네. 강인 씨의 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상남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사실 학폭에 대한 김인철 씨의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이제 학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결국 이분법적인 인식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학교폭력이 뭔지도 모르는데 폭력이 들어갔으니까 좀 왠지 뭔가 나쁜 것 같아. 네. 그런데 그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하나도 없다는 인식이 있어. 그리고 멀리 뭔가 다른 종족 뭔가 X인 사람들만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학교폭력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식에서는 자기 패밀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를 안 보는 예를 들면 뭐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도 자기 식구들이 저지른 건 범죄가 아니야. 그리고 그렇죠.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다 사연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행태 이런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더 글로리에서도 나왔지만 그 이너서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뭐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비슷하게 놀이라고 얘기를 하죠. 놀이도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놀이 혹은 정당한 대응이었다.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저 대상은 예를 들면 일베다 그러면 일베들이 주로 소수자, 약자, 어디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을 주로 타겟으로 삼거든요. 네. 그런 타겟을 가지고 너 힘 없잖아. 뭐 가족도 힘이 없잖아. 너 능력도 없잖아. 그럼 당연히 너는 우리의 어떤 대상이 돼야 되라는 인식들을 공고히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확장이 되면은 김인철 식으로 이분법 하면서 결국 우리 패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식 아에서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그 행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감아주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남자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못한 미학으로까지 연결시키는 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검찰식 논리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현상이 있어요. 누군가가 물리적인 힘을 이렇게 다른 대상한테 행사를 했어. 저 그것만 관심 갖게 되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래? 뭐 얼마 안 다쳤네. 뭐 혹은 많이 다쳤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식의 사고 방식으로 가다 보면은 뭐밖에 안 남냐면 그럼 많이 때려서 피해를 심하게 입힌 애한테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돼. 이런 것밖에 안 남아요. 이 전형적인 검찰식 사고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려할 것들이 생기는 게 뭐 보니까 학교 이사장 아들이네. 그러면은 뭔가 지금 당장 그 이사장 아들을 갖다가 벌 주는 것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었다는 애한테 특혜를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학교폭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폭행이 일어난 현상만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이면의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은 사실은 혐오가 네.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갈라치기 속에서 아까 X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적절하게 써줬는데 나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은 내가 나와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서 어떻게 그 사람이 피해를 입든 어떤 상처를 입든 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 폭력이 아니라 더한 것이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렇게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빨리 방송을 위해서 바퀴벌레를 밟아 죽이고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자. 학폭은 실제로는 현상이 문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요 학폭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 네. 김선수 평론가님이 생각하는 학폭의 본질 정확히 뭐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학폭은요 네. 소외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학폭은 철저하게 혐오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대상을 자기와 분리시켜놔요. 먼저. 예를 들어서 요즘 드라마에서 잘 나오는 말이 머슴이란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행사 같은 드라마 보면
야, 머슴에게 왜 선물을 주나? 머슴은 돈으로 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숫자로 된 걸로 그 머슴이 행한 일의 가치를 따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슴은 영원히 내 세계로 못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의 갈라치기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혐오는. 그래서 같은 이득이나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자와 그 외의 사람으로 분리를 해놓습니다. 이래놓고서는 소통을 안 하죠. 소통을 할 필요가 없죠. 자기는 명령을 하면 되고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나 단절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부터 이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의 감정이 생겨요. 하나는 뭔가 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상함, 신기함 이런 거. 또 하나는 그게 극대화되면 공포, 불안. 이 두 가지 감정밖에 안 생겨요. 이게 혐오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는 아주 간교한 게 이게 혐오다라고 얘기해줘야 될 마땅한 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지식인들 이런. 그리고 언론들. 근데 그들이 혐오를 부추겨요.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해요. 심평 변호사 같은 사람 보십시오.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네트워크가 좋은데 그 사람이 잘못됐을 리가 없잖아. 이따위 혐오적 발언을 마음대로 합니다. 언론들이 전장현을 어떻게 봅니까? 저거 봐라. 시민들의 발을 몸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니냐. 벌레 보듯 이준석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 혐오예요. 이런 혐오들을 통해서 결국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수였던 그 사람들, 보통 우리가 국민, 시민 이렇게 말하는 다수였던 대중들은 서로가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가 계급을 나누면서 또 혐오적 발언을 하면서 갈라치기를 서로 스스로 하게끔 하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학폭이라고 하는 것에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폭이 이 시대의 지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사실 이게 좀 굉장히 구조적인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아까 이제 머슴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머슴이라는 고어가 갑자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이거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가보경장 전에 어쨌든 간에 가보경장 이후에 신문제가 어쨌든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신문제가 지금 다시 왔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예를 들면 뭐 자유민주주의다, 시장주의다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권력욕하고 그 부를 축적을 했어.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고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를 사유화해서 기득권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외의 사람들에게 권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왜 문제냐면은 학교 교육 현장이라는 건 사실 뭐 이반 일치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이제 이게 금구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를 매개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당연하죠. 예. 뭐 계급을 재생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 현장이 기존의 카르텔을 공고화하게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학교 폭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 사다리를 완전히 다 끊어가지고 끊는 그 징후가 뭐냐면 아예 대화의 대상으로 삼지가 않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민주주의 정부라고 하면 대화의 상대로 삼고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그 사람들 끌어다가 예를 들면 서민의 정부다. 중산층의 정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서민을 아예 배제해버려. 장애인들하고 대화를 안 해. 우리만 다른 사람이야. 이런 것이 하나의 정점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 이후에는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학교폭력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 학교라는 공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공동체가 보장하고 있는 학교라는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평등한 곳이어야 돼요. 거기에서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자질과 민주시민의 원칙, 덕목,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의 작동 원리를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지금 오히려 계급을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높낮이가 있다고 해도 학교에서는 동등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힘 좀 쓰는 애들이 1등을 하고 뭐 일진을 하고 이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힘 좀 쓰는 애들이 일진하는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학교 폭력이 그 지배적 그 계급의 자녀들이 학폭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더 글로리처럼. 부모의 계급을 네. 그대로 물려받아서 학교에서 그렇죠. 계급화가 되더라고요. 힘쓰는 애를 머슴으로 고용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서 있죠. 예전에는 학폭이 일어났어. 그러면 애들끼리 소통을 하겠어요. 야, 니들끼리 얘기해봐. 너 뭘 잘못했어? 스스로 깨달아봐. 대화를 통해서 맞아. 소통을 하겠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분리를 시켜놓고 서로가 서로의 변호인을 앞세워서 재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악유를 하게 하는 거예요. 소통이 더더욱 안 되죠. 약자들은 변호사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상대의 논리를 내가 가스라이팅 당해서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자유 이외에는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 그래서 학폭이 이 학폭의 피해자였던 사람들이나 학폭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은 이게 가장 문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가장 평등하고 공정해야 될 공간에서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불평등한 상황을 습득하게 하니까. 그거의 중심에 있었던 자를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배제하고 그냥 폭력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맞습니다. 저 혐오 언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머슴이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그 더글로리에서 손명호 그 역할에게 머슴, 개 이런 식의 닉네임을 예.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드라마에서는 조금 그래도 순화가 된 편이에요. 요즘 친구들은 학교 내에서 기생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나요? 예, 저 기생수란 만화는 봤는데 네. 그런 표현을 실제 써요? 왜 기생수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생수라고 부르고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을 임대렐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교 내에서 부모의 계급과 부모가 가진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이 친구들의 혐오 언어로 규정이 되어버린 맞아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그 학교 폭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밝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행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응징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정말 그 공정성을 훼손한 거에 대한 대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과연 그게 명확하게 되고 있는지 다시 들여다봐야 될 텐데 과연 김희철 씨가 지금 그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을 응징할 자격이 있는가? 없죠. 그러니까 좀 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또 따져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을 한 다음에 있잖아요. 학교 폭력을 사용했던 자들을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그들을 징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그게 법이잖아요. 그게 법치주의잖아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작동합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조리돌림하고 있어요. 온갖 혐오의 말로 하루 종일 조리돌림하고 있는데 그게 법입니까? 이거는 그냥 가진 자들이 머슴에 불과해야 될 진짜 말로 그냥 기생수 하나 그냥 어쩌다가 머리 똑똑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득권에 못 들어오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리돌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방어하거나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이 다 차단돼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중의 입에 그 무서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사이버 불링이 되는 거예요. 혐오를 일상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혐오가 본질인 학교폭력에 대해서 논하고 그렇죠. 그거를 반대하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공동체가 4분오열돼요. 그리고 그 사이버 불링은 명백히 또 범죄적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 범죄적 행위를 또 사용해서 뭔가를 교정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상한 착각에 빠지게 돼요. 내가 엄청난 힘을 얻게 된 것처럼 느끼고 그걸 통해서 더더욱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끝은 결국은 감옥이죠. 법치주의 국가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 통합이니 소통이니 이런 것들은 없는 거고요. 혐오로 서로를 혐오하는 자유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 그럼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학폭에 민감하고 좀 논란이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 혐오 사회 이걸 좀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일단 자정작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폭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누가 강제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대중들은 학폭이라는 얘기가 딱 나올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는 저는 선험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학폭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는 다 경험을 했고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권력들이 어떻게 학폭을 이제 막말로 학폭을 그 조장해내는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선한 의지가 있다. 뭐 그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또 역공을 당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폭력 문제는 빙산의 일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학교 내에서 특정 가해 학생들이 특정 누구를 괴롭힌다라고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계층과 계급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교육 현장의 모순들이 다 응집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금력 권력도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자식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그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뒤에서 권력이나 돈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 현장도 공교육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은폐하고 아니면 자신의 승진이라든지 고가 평가들을 이제 연연하다 보니까 결국 영혼이 파괴되는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희철 씨가 그런 한 발언들이 과연 아이돌 스타로서의 대표 자격이 있느냐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부적절하다. 예. 그리고 과연 이렇게 대중적인 활동을 해도 되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래요. 1세대, 2세대 아이돌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비주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했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갑자기 노출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고 무슨 말 해야 될지 좌충우돌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어쨌든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새로운 아이돌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순화하고 자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아이돌에 대한 편견을 좀 작동할까봐 네. 이런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돌 스타라 하더라도 학교 폭력의 현실이 혹은 모순 구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개념 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대중적으로 좀 공론화 시켜야 되는데 김희철 씨가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이 백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 뭐 제도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미디어 언론이나 정치에도 있지만은 김희철 씨가 나왔기 때문에 대중문화나 아이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폭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가해자를 낙인 찍는 행위 뭐 이런 것들도 좋다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도 좀 더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가해자 피해자 구조에서 가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응징을 하는 그런 일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더 필요한 것은 혐오 자체를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응징하는 방식이 자칫 잘못하면 혐오를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혐오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결국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거예요.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것은 가해자를 공격하고 퇴출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지금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공감하고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왜곡된 지점들을 함께 공부하고 느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수자들의 가해지는 그런 구조적인 폭력을 개선하는 데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베 같은 데를 없애는데 같이 힘을 합해야 돼요. 지금 그 김희철과 같이 어울려 노는 사람들 보면 소수자 혐오는 아주 기본이에요. 여성 혐오도 아주 극심합니다. 지금 뭐 또 여시에 대해서 그때 욕을 막 했잖아요. 자기가 그런 여성 시대의 피해자들, 저 여성 시대의 그 사용자들한테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한다고 해도 그거는 여시라고 하는 곳으로 일반화시키는 순간 공격이 되는 거고 네. 더군다나 화자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명인이지만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마구 해버린다는 것은 그런 추종자가 생기게끔 좌표를 찍는 거랑 동일해요. 네. 그래서 혐오를 근절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논의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다. BTS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돌들한테 반드시 윤리 교육들이 필요하고 그 윤리적 행위들이 평가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사실 옛날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구획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파트 단지 많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별로 맞아요. 구획이 돼요. 그래서 유치원이 구획이 되고 심지어는 사립 초등학교를 다니고 외고를 다니고 영유부터 시작되죠. 사실 특목고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갈라놓으니까 결국 갈라치기가 먹히고 우리와는 섞이지 않은 저들은 우리와는 다른 좀 하등 열등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혐오가 조장이 되고 그런 면에서 학교폭력도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저는 이거는 아까 이제 아이들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적으로 좀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가야 될지를 얘기하지 현실은 너무 다 갈라놓고 경쟁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대 증상으로 나타나고 또 그거를 이제 권력이라든지 카르텔들을 재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 세대들도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뒷받침하게 되고 정치권은 또 정치권 나름대로 네. 그것을 또 강화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문화가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김희철 씨가 왜 이러나요? 원래 이랬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해야 될 어떻게 보면 문화적 다양한 시스템의 작동자들이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지식인들이 결국은 자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파격수다에서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심도 없어 지금. 눈앞에서 진짜 혐오의 어떻게 보면 최고조의 그 폭력이 검찰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한 그 정말 소수자에게 가해지고 있는데 장애인이었고 그 실제로 그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갖다 중간에 그만뒀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한테 행해지는 게 혐오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다는 여성들조차도 제대로 그게 혐오라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여성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거기에는 입을 꾹 닫고 있어. 그러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소한 혐오 발언을 하는 자는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그런데 막 지금 동의하느냐 마느냐 이걸 간음으로 처리하자 이거 갖고는 막 목숨 걸고 싸우는 여성 활동가들이 눈앞에서 혐오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는데 나는 거기다 찍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특히나 어른들이 참여하고 반성해야 될 하나의 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 혐오 근절을 위해서는 뭐 일단 정치권에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혐오 조장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할 의무도 있지만 지금 차별금지법이 네. 아직도 통과가 못 되고 있으면 이 상황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교회가 반대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차별을 갖다가 거부해야 될 교회가 네. 예수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유대민족에 있어서 이웃은요, 이웃이 아니에요, 적이지. 유대는 그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어울려서 무리를 지어서 양떼들이 풀을 먹일 수 있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웃을 만나게 되죠. 이웃이 이웃이 아니죠, 적이지. 이미 거기에서 풀을 뜯어먹고 자라던 그런 그 또 다른 민족이나 또 다른 세력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네 몸처럼, 네 가족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게 예수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럼요. 그런데 지금 그 종교 집단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건 그 정말 극심한 문제고 차별금지법의 통과가 어떤 면에서는 한 장벽을 이렇게 건너게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학원 폭력의 본질이 혐오라는 부분 또 두 분이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혐오적 발언도 폭력이라는 것 명확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텐데 광고 먼저 만나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성수마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수TV 성수대로에 함께하는 성수마트. 자,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여기서 쇼핑해주시면 판매 수익금은 고스란히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신선한 제철식품, 뭐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빵 준서 제품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이고요.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함께 마시고 있는 김성수 커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죠. 김성수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커피 유목민 분들, 어떤 커피가 좋을지 고민이시라면 김성수 커피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는 진한 커피향이 나고요. 또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한데 고소한 맛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까지 뒤따라 오니까요. 커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립백 세트 3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 박스에 10봉 들어있는데 3박스가 배송이 됩니다. 원두 세트는 36,000원이고요. 배송료는 3,300원이 별도입니다.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는 김성수TV가 부담합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면 됩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수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내일 봐요. .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